저는 오늘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 일반적인 분들도 눈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얘가 눈을 뜨고 잘 볼까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 죽게 되면 눈을 감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눈을 통해서 오는 이런 우리의 정보, 이것은 희로애락을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노안이 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45살이 넘게 되면 우리가 서서히 노안이 오게 되는데, 사실은 또 요즘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도 피할 수 없고 스마트폰 보는 것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려면 우리가 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기억하시죠? 리차드 기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 또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런 배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도 나이가 들었을 때 결국은 돋보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돋보기를 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특히 돋보기를 끼게 되면 이게 눌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기 싫어하시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능구 아나운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젊고 대본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지만 이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대본을 보려면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보이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돋보기를 껴야 되는 이런 나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안을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노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안을 어떻게 돋보기를 쓰지 않고 수술로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는 고1 남자인데 제 얼굴이 노안이에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안은 이제 얼굴이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얘기고, 앞에서 말하는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 눈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굉장히 불편한 동반자인 노안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보면 만약에 노안 없이 우리가 늙은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나의 인생의 길이가 좀 짧아지더라도 노안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노안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멀리 거 보는 것과 가까운 데 거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많은 방청객들 중에서 안경을 안 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시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멀리 거 볼 때 이와 같이 이제 초점이 망막에 잘 맺혀지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정시안이 되겠는데, 또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이와 같이 수정체가 볼록해져가지고 가까운 데 거는 보는 것도 초점에 잘 맞춰지게 됩니다. 즉 이런 때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가 이랬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멀리 거 보는 거, 가까운 데 거 보는 것이 다 불편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정체가 짤룩해졌다가 볼록해졌다, 이렇게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때가 젊었을 때거든요. 이것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의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어져서 멀리 거 볼 때, 가까운 데 거 볼 때 초점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노안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볼 수 있어도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이 볼록해지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볼록 렌즈를 앞에 대는, 돋보기를 앞에 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가 우리가 노안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 여기서 근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노안이 생기면 시력이 좋아졌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멀리 거 볼 때는 졸부기가 필요합니다. 오목 렌즈가 되겠죠. 그러나 노안이 오게 되면 가까운 데 거 볼 때 안경을 들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이제 안경이 필요 없고 멀리 거 볼 때만 오목 렌즈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느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좋았던 사람은 노안이 생기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를 필요로 하고요. 어렸을 때 졸부기 끼는 근시안들은 나이가 노안이 생기게 되면 안경을 벗고 가까운 데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노안이 오는 시기는 같지만 불편한 정도가 근시는 좀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의 증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가까운 데 거 보는 시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신문을 좀 가차히 보다가 점점 멀리 이렇게 봐서 그래도 돋보기는 쓰기 싫으시니까요. 점점 길게 봅니다. 그러다가 손의 길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돋보기를 끼게 되는데 가까운 데 거 보는 것이 가장 좀 불편한 것이 첫 번째 증상이 되겠고요. 또 시력이 약간 흐리게 됩니다. 이 시력이 흐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안구건조증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윤활유가 잘 있어야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윤활유가 빨리 증발하거나 없게 되면 우리가 가까운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이 안구건조증 증세는 보통은 그냥 봤을 때는 눈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잘 보이다가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안 보이는 증세. 그래서 보통 아침결에는 잘 보이는데 오후가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엔 잘 보이다가 점점 침침해져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안의 증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안구통이 생깁니다. 굉장히 통증도 느끼고 안정피로, 눈피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안의 증세가 왔을 때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안을 어떻게 교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의 치료법을 보게 되면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 즉 이것은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번 했다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그다음에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요, 아마 여러 어머니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 돋보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 돋보기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도수를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cm 정도 거리, 독서 거리가 오려면 플러스 3디옵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 맨 처음에 40대 초반, 50대 초반에서는 플러스 1디옵터만 필요하다가 그다음에 1.5디옵터, 2.5디옵터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3디옵터 정도가 됐을 때까지 올리게 되기 때문에 돋보기도 한번 맞춘 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좀 도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그것이 싫은 분들은 뭐 돋보기 같은 경우도 이 안경에 다초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초점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컨택렌즈, 나는 안경 끼기 싫어, 그런 경우에는 컨택렌즈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런 수술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라식 수술, 라식 수술에 좀 변형을 주어서 노안도 우리가 교정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각막에 조형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성체, 조절형 인공성체 이런 조형물을 넣게 되는데 그것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노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진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 내에 여러 가지 초점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즉 위에 보는 것은 멀리 거를 보게 만들고요. 약간 중간은 중간 거리, 밑에 것은 가운데 거리. 이렇게 초점이 2중, 3중으로 있는 안경을 다초점 안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밑에다가 돋보기를 넣냐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위로 독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우리가 돋보기를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멀리 거 볼 때는 누구나 다 약간 위를 향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것은 우리가 위쪽에 우리가 멀리 거 도수를 넣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안경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테레비를 본다. 그랬을 때는 누워서 밑으로 테레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초점 안경을 쓴 경우에는 누워서 테레비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할 수 없이 멀리 거 보는 안경을 쓰거나 눈이 좋았던 사람은 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양쪽에 초점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모노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초점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옛날에 안경을 끼셨던 분, 이런 분들은 컨택렌즈를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근시가 있는 분들은 한쪽 눈은 멀리 걸 잘 보이게 해주고 한쪽 눈은 가까운 데 걸 잘 보이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즉, 젊었을 때는 멀리 거를 볼 때 양쪽에 다 근시에 우리가 컨택렌즈 끼고 있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쪽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도수 차이를 둬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눈의 초점이 이와 같이 다르게 맺혀지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에서 합쳐줍니다. 그래서 멀리 걸 잘 보이는 눈을 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눈에는 주시안과 비주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활동하는 눈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이것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눈은 멀리 걸 잘 보이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눈은 가까운 데 걸 잘 보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모노비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은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만약에 백내장이 없다 그러면 컨택렌즈 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쪽 눈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좋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라식을 하거나 이런 다른 수술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받기 전에 우리가 가상현실을 해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단 이 수술이 이 방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완벽주의자들, 아주 철저한 사람들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성격이 까칠하신 분들, 너무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만족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방법은 우리가 미리 시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식 수술. 요즘에는 이제 라식은 보통 라식 수술 이런 근시 교정 수술은 성장이 멈춘 다음에 하죠. 그래서 보통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머니랑 따님이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따집은 이제 라식 수술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이제 노안 라식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안 라식은 일종의 성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요. 요 가운데 부분을 이제 원거리에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 주변부를 원거리에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 회사들마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도 약간의 도수의 차이를 둬서 한쪽은 멀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한쪽은 약간 그거보다는 도수를 더 줘서 가까운 데 거가 좀 달 보이게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노안 교정 수술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계에서는 흔히 만약에 노안 교정하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노벨상 받을 정도의 업적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고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각막을 성형하는 방법인데 이와 같이 눈금이 이렇게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펨토세컨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각막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것이 약간 볼록하게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운데 돋보기를 끼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선호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레인드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안에 각막 그 중간에 실제로 임플란트 조형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 조형물을 넣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볼록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 볼록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아큐포커스라는 방법이 돼서 이것은 이와 같이 까만 테두리 안에서 이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좁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이제 시간 나실 때 내 가까운 데 거 잘 안 보이는데 이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금만 구멍만 통해서 보게 되면 가운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로 인한 라식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이것은 다 엑스머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라식 수술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수술하게 되면은 지금 편해도 나중에 노안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20살 때 라식 수술을 받게 되면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눈이 좋았을 때는 계속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안이 오는 40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돋보기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정도의 나이를 볼 때는 성장이 멈췄을 때, 다 컸을 때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안 라식을 우리가 꼭 했을 때, 노안 라식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또 완벽해지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노안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각막을 성형하는 방법이 되지만 우리 몸은 항상 원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몇 년 효과가 좋다가 나중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대를 할 때 내가 이거 한번 수술해 놓으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몇 년 정도, 한 3년, 5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은 내가 노안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큰 부담이 없이 이렇게 가까운 데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안 라식도 추천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노안 라식 수술도 라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제일 라식 수술한 다음에 불편하다는 것이 밤에 운전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가로등을 볼 때 빛이 번져 보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거든요. 이제 노안 라식도 그런 단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노안 라식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좀 주의를 갖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사실은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잘 사용하고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노안은 좀 천천히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특히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모니터도 많이 보고 또 이런 것들이 발광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을 굉장히 혹사하고 있어서 요즘에 노안이 나오는 시작되는 시기를 보게 되면 보통 40대 전후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땡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도 조금 조심해서 너무 혹사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는 눈에 좀 좋은 음식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좋은 음식물도 각막 쪽에 좋은 것, 그다음에 수정체에 좋은 것, 망막에 좋은 것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멀티비타민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결명자차라든가 구기자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루테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달걀 노른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블루베리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망막이랑 그다음에 수정체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가 눈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노화가 오게 된다는 뜻은 나이가 든다는 뜻인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술 받고 어떤 사람은 수술 안 받는 정도는 백내장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느냐 아니면 적게 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백내장이 있다 그랬을 때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내장이 왔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수술받고 있느냐 단일 질환으로서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백내장이 되겠고 두 번째가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맹장염, 제왕절개 수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와 있죠.
그래서 단일 질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평균 연령이 굉장히 길어졌으니까 피할 수 없이 우리도 누구나 다 백내장을 갖게 되겠죠. 백내장을 보게 되면 이 위에서 보는 것이 정상 수정체가 되겠고요. 밑에 보는 것이 이제 백내장성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정상 수정체 때는 이와 같이 하얗고 투명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이 혼탁돼 있는 누리끼리해지죠. 누런색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내장 걸리신 분들한 제가 수술해드리면 수술 끝났을 때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 게 파랗게 보여요. 옛날에 보이던 색깔이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보통 안정성을 위해서 양쪽 눈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한쪽 눈씩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을 수술했을 때 반대편 눈은 그냥 나이가 들은 수정체가 있는 것이고 한쪽은 백내장 수술해서 맑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맑은 투명한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파랗게 보이고 누런 필터를 통해서 보는 이런 백내장은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 단순히 저희들 얘기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 고흐도 한 정원을 젊었을 때 그림이랑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거는 색깔이 좀 다르게 느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어르신들께서 파랗게 보여요 이랬을 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들께서 20대 때는 아마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색깔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인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잘 초점이 맺혀지고 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이것이 산란이 일어나가지고 초점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점이 못 맞추는 것 같이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흐리게 보인다고 오셨는데 백내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구건조증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세히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뿌연 것이 아니라 항상 흐린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라든가 눈을 잘 감고 쉬었다가 뜨면 잘 보이다가 좀 지나면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은 안구건조증이 되겠고요. 나는 아침도 흐리게 보이고 저녁도 흐리게 보여. 저희 멀리 오신 분들이 잘 안 보여.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부심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백내장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 잘 초점 맞지 못하고 막 퍼져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산란하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멀리 거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을 잘 보다가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잘 누군지 잘 못 알아보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세 번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중으로 보이는 것은 양눈을 뜨고 봤을 때는 이중으로 보이다가 한쪽 눈씩 이렇게 가리고 봤을 때는 하나로 보인다면 이것은 눈 움직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시 또는 사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쪽 눈을 가리고도 이중으로 보인다. 이것은 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내장 증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백내장이 생기면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 가까운 데 것이 안 보였는데 지금 요즘은 가까운 데 것이 잘 보여. 내가 회춘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것은 회춘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 오면서 수정체가 불룩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돋보기를 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돋보기 껴야지만 가까운 데께 보였는데 이제는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데께 잘 보여. 그래서 가까운 데께 잘 안 보이던 것이 요즘에 잘 보여. 그러면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백내장이 시초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백내장은 이 수정체의 혼탁이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 후낭하 백내장이라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 뒷부분에만 혼탁이 되는 경우가 후낭하 백내장이 되겠고 이 가운데만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핵형 백내장, 그다음에 주변부만 있는 거 이것을 피질 혼탁이라 그래서 피질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탁이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집이 부유할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백내장이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번 검사를 안 받아보셨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눈이 잘 보이는 줄 알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요즘에 갑자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진찰해보면 백내장이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서서히 오는 질환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눈이 좀 나쁜 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좋다 보면 아, 난 괜찮은가 봐 이러다가 어느 날 느끼게 됐을 때 갑자기 온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께 보통 다른 분들께 권할 때는 가끔 가다가 꼭 이렇게 한쪽씩 가리고 봐라. 그랬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백내장을 또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안과 백내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오는데 두 경우가 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백내장의 경우도 자외선을 너무 오래 쬐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일찍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안도 나이가 들어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백내장이 없는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돋보기라든가 이런 광학물체를 통해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의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대, 80대가 되면 백내장은 누구나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경하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것 차이일 뿐이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선천성, 유전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어머니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애가 태어났을 때 또 어렸을 때 잘 보는지 굉장히 염려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주 드물게는 선천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을 때 특히 다치는 거 특히 이 각막 표면이 아니라 각막 안쪽으로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약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신장 이식을 받았다든가 그다음 이런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백내장이 뒤쪽으로 후낭 쪽으로 생기는 이런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오래 장기간 써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안과 질환과 동반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에 염증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은 포도막염 이런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백내장을 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전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도 연관돼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피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안 할 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약물은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대답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이 변한 겁니다. 이 단백질이 변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달걀을 삶으면 이것이 다시 날달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달걀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탕물을 생각해보면 우리 물에다 설탕을 타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물이 다 증발하면 다시 고체로 되죠. 설탕으로 되죠. 이거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변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그 상태에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약을 쓰거나 안약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진행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내장 때문에 좀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하는 것이 맞고 백내장 아주 초기라서 아직은 시력에 불편이 없는데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을 써서 조금 더 지연시키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데요. 이런 혼탁이 돼 있는 이런
투명치 않은 수정체에서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주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이 인공수정체는 사실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처음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이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가 굴절력이 있는 것을 넣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유리를 생각해봤죠. 그러나 유리는 너무 무거워서 넣어놓으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고 이런 것이 사용 못되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많은 공중전에 공중전을 해서 파편이 이 앞에 있던 그 헬리콥터 앞에 있는 이 플라스틱이 튀어가지고 눈에 박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송을 해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 보고 나서 그걸 빼게 됐죠. 그러면서 안과 의사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물질이 들어왔으면 염증이 생겼어야 될 텐데 왜 염증이 안 생기지? 그래서 그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50년, 1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쪽 부분을 굉장히 발달시키게 된 거죠. 사실은 의학 발전을 보게 되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전쟁이 한번 있게 되면 의학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똑같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수술하면서 백내장도 제거하고 옛날에 멀리과 가까운 데과 아는 도움 없이 잘 보던 것도 계속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백내장도 제거하고 옛날에 청춘을 되찾듯이 멀리과 가까운 데과 다 보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법도 발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됩니다. 또 노안교정수정체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거를 조절형 인공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이것을 광학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지지부라고 얘기합니다. 즉 광학부는 빛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고 지지부라고 하는 것은 그 광학부를 잘 위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 멀리 거 볼 때 가까운 데 거 볼 때 이것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형 인공수정체가 나와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볼 때와 원거리 볼 때 우리가 수정체 위치가 달라져서 이것이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멀리 거 잘 보이고 33cm 거리에서 잘 보이려면 플러스 3디옵터의 파워가 필요한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한 1.5디옵터, 1디옵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돋보기 끼겠어요. 그러나 컴퓨터 거리, 부엌에서 일할 때 난 안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데 거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이 잘 안 쓰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굴절성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즉 이 인공수정체 이 광학부가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빛이 들어왔을 때 근거리 맺혀지는 거, 중간거리 맺혀지는 거, 원거리 맺혀지는 거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위치에 따라서 초점 맺혀지는 게 다르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이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위치가 조금 틀어지게 되면 그 기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술할 때 완벽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도 의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이란 것은 우리가 못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어서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절성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광학부의 특성상 빛이 한 군데 들어온 빛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주는 경우는 바이포칼, 초점이 두 개,
세 군데로 나눠주게 되면 3중 초점, 트리포칼 이렇게 나눠서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성만 넣어놓으면 빛이 나눠서 초점이 자기가 저절로 나눠지기 때문에 멀리 꺼도 가까운 데 꺼도 중간 꺼도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 다초점 인공성체가 이 회절성 다초점 인공성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우리가 밝은 빛을 보거나 형광등을 봤을 때 빛이 번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요.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데 가면 왜 눈동자가 더 커지게 되죠.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빛이 많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이 좀 빛이 번져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어떤 물체를 보거나 아니면 멀리 거 형광등을 보거나 아니면 가로등을 보거나 아니면 이 반대편에서 오는 헤드라이트를 보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내장 수술 때 세 직업은 안 해줍니다. 이 다초점 인공성체를. 첫 번째 한 분이 밤에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 리무진 버스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밤에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죠. 두 번째, 보석 세공, 끼고 정밀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빛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주고, 세 번째 직업은 프로야구 선수들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나이트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나이트 게임을 할 때 볼을 놓치게 되면 그분 연봉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직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녹내장과 백내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다 내장으로 끝나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은 질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압이 올라가거나 안압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도 시신경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녹내장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우리가 슬며시 찾아오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신경이 이게 망가지게 되면 보이는 시야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체크하는 것은 시력만 체크하거든요. 그 사람의 중심 시력은 남아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주변 부위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서 나중에 주위 부분이 너무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찾아갔을 때 이미 늦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녹내장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사실은 백내장과 녹내장은 시신경병이고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한 번 수술로 끝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백내장을 한번 제거하면 다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한 얘기로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얘기를 해서 그거는 다시 재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인공성체 뒤쪽으로 후낭 쪽으로 이게 혼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께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너무 잘 보였는데 한 1, 2년 됐는데 지금 다시 안 보여요. 재발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백내장이 다시 생긴 것이 아니라 후낭 남겨준 부분에 때가 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구멍을 내줘서 그 부분을 넓혀주게 되면 다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 이것은 한 번 넓혀주게 되면 다시는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다시 잘 볼 수 있으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맨 처음엔 잘 보이다가 좀 덜 보이는 경우에 실망할 필요 없이 레이저 치료를 한 번 더 받으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눈의 건강을 보게 되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꽤 눈질환이 계속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눈에도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눈 쪽에 오는 것은 당뇨병성 망막증과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쪽에서 보게 되면 보통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70대 한 60% 온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60대만 돼도 한 60% 온다 이렇게 보셔서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좀 백내장이 좀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금 당뇨가 생긴 지 15년이 넘었다.
또 혈당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데 우리가 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제일 많은 조직은 망막입니다. 그래서 망막에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눈동자를 키워서 이 뒤에 망막 뒷부분에 신경 부분을 굉장히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백내장이 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당뇨가 있게 되면 망막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망막 사진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당뇨병성 망막증이 오게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이 삼춘물, 이와 같이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엑수데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물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와 같이 망막출혈도 생기게 됩니다. 피가 납니다. 이것이 또 혈관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신생혈관, 심하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조직에다 공급해주는 이런 파이프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혈관병이 생기게 되면 이 파이프가 썩은 파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혈관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끝에 조직에서는 SOS를 칩니다. 산소가 안 와, 영양분이 안 와, SOS를 치면 우리 몸에서는 신생혈관이라도 혈관은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새로 만들어내는 신생혈관은 또 썩은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오게 되면은 당뇨성 망막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병이 생겨서 썩은 파이프가 되고 조직에서 계속 SOS를 쳐서 더 썩은 파이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런 굉장히 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 망막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 이런 당뇨병성 망막증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얼마나 와 있는지는 안과에 오셔서 눈동자를 키워서 보면 됩니다. 안과 진료 중에서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눈동자만 키워서 볼 수 있는 망막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고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의학은 발전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레이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말만 번들을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지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주위 조직에서 SOS를 계속 치니까 썩은 파이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나쁜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야 SOS 치지 마. 그리고 다 이것을 지져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일차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기 위해서는 당뇨병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더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나온 방법이 신생혈관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항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신생혈관을 하려면은 그로스 팩터라는 성장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인자를 통해서 혈관이 나오는 것을 이것을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을 못 생기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단점은 항체다 보니까 한 번 주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이런 여러 번 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생혈관이 생겨서 나올 수 있는 합병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뇨병성 망막증은 한 번 생기게 되면 굉장히 치료법이 아주 원시적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에 잘 막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다면 우리는 당뇨병이라 그러면 반드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백내장이 있는지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혈당, 혈압은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혈압 같은 경우도 잘 조절하게 하지면 눈에서 터지게 되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혈압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자외선이 물론 망막에 도달하게 되면 엄청 안 좋고 망막에 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각막, 백내장에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금연은 여러 가지 뭐 암을 일으킨다,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눈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반부 변성, 그다음에 녹내장, 또 백내장 이런 것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금연하는 것은 굉장히 눈의 건강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 때 사실 눈 건강에 대한 생활 수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기구는 굉장히 이 실내의 습도를 아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도 역시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난방기구는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눈은 오래 쓸 경우는 반드시 휴식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죠. 눈도 계속 쓰다 보면 모양체근이 쥐가 납니다. 그래서 가성근시도도 될 수가 있고 또 집중하다 보면 안건조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이 건조하게 될 때는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기름층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눈에 문신하시는 분들 있죠. 이 눈의 문신, 마스카라는 지방층이 나오는 것을 다 막습니다. 눈을 굉장히 건조하게 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45, 쉰다면서 우리가 이 생리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고 지방층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안구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따뜻하게 찜질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 꺼풀 청소도 좀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눈 껌뻑거리는 이런 힘이 좀 약해집니다. 이것을 좀 의식적으로 껌뻑거려서 윗눈썹과 아래쪽 눈썹이 딱딱 잘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랑은 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안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지 않게 진료가 다 가능하거든요. 조직을 꺼내지도 않고 조금만 시간과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빨리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치료 시간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안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88년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약 한 30년 가까이 수술을 했죠. 근데 아직도 저는 환자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각막이식과 백내장, 굴절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각막이식은 남의 눈을 내서 이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되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항상 남고 근데 이 환자는 5살 환자였어요.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좀 가난해서 집에서 간의 수공을 하고 있는데 한 눈을 판 사이에 이 고기 장난감 칼을 가지고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각막이 혼탁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5살짜리가 왔을 때 부모님 막 울고 다 왔죠. 이 왔는데 5살짜리는 각막 이식을 하면 반드시 거부 반응이 돼서 실패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놔두게 되면 이것은 혼탁되고 앞을 못 봐서 약시에 빠집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7살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잘 보고는 이런 것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팔이 부러지게 되면 기부스하게 되면 이 팔이 얇아지죠. 마찬가지로 눈도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5살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수술해봐야 좀 있으면 또 다시 혼탁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몇 번 계속 수술해야 되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제가 5번을 각막 수술을 했습니다. 5살 때, 11살 때, 13살 때, 18살 때 다 실패했죠.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혼탁되고 나도 저도 환자 볼 면 먹었고 이 환자도 맨 처음 수술할 때 이번에 괜찮은가 봐요. 좀 지나면 다시 또 거부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네 차례가 끝나고 5차례는 22살이 됐었습니다. 22살이 됐을 때
얘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자기는 간호사를 하겠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죠. 한쪽 눈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의료인이 된다니까 또 제 책임감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수술할 때도 얘는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래가지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실패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해줬더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환자가 그 이제는 거부 반응이 거의 안 올 것 같이 잘 돼 있어서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예, 저보고 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간호사랑 이 딴 분들 다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 이제 왜 그러시나 큰 선물 주시려나 그래서 일단 농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 나가게 했더니 문을 딱 닫더니 크게 속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막 울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딸 의료 간호사 돼서 충분하게 잘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수술 끝나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 명랑해졌고 또 이제 또 간호사 일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또 큰 교훈을 주신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 되셨습니다 예.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제 선종하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안과 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선종을 하시고 지금 서울성모병원 별관 그 지금 옛날 강남성모병원 9층에 계시다가 낮에 제가 딴 사람 수술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못 넘기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안구를 적출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각막을 잘 띄어서 남들한테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시쯤 선종하셔서 저희 팀이 올라가서 전문의 3명이 올라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안구를 적출했죠. 근데 사실은 이 각막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증자가 누군지 누가 받았는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르게 돼 있는데 추경님은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그때 안구 적출할 때 이미 매스컴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안구를 적출했으니까 추경님이 안구를 기증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죠. 근데 적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안은행에 와서 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님이 그때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백내장 수술을 양쪽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각막 중에서 이 각막 내피층 요것은 재생이 안 됩니다. 요것은 제곱밀리미터당 2,000개가 넘어야지 남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기증하게 되면 우리가 그 검사를 해서 2,000개가 넘으면은 우리가 남한테 이식해주고 2,000개가 안 되면은 이것은 이식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 딴 걸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증자가 누군지 모를 땐 그것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추경님이 이미 기증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나이도 많으시고 백내장 수술하기 때문에 이 각막 내피층 숫자가 2,000개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분 동안은 그 결과 나오는 걸 기다린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긴 기간이었고 모든 것을 이제 손을 놔야 되나 보다라고 절망한 순간인데 참 선정하셨어도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게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추경님께서 이 세상에 굉장히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신데 세상에 남긴 거는 눈 두 개와 묵주 하나라고 딱 얘기할 정도로 진짜 남긴 것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히 남기는 건 없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배부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나는 그 의사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봉사하는 의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추경님 그 선정하시고 기증하시고 이런 걸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나중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봉사를 하고 봉사하면서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좀 그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냐도 갔다 왔고 IT도 갔다 왔고 네팔에도 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와서 가려가는 대로 저희 그 팀을 만들어서 가서 병장수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좀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눈 건강에 대해서 노안과 백내장 또 전신질환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당뇨 이런 걸 쭉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이런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불편함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랑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잘 치료하게 되면 그만큼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꼭 눈 건강을 지키시면서 정기적으로 꼭 안과에서 체크를 하면은 큰 불편 없이 오랫동안 100세가 되더라도 잘 보시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라서 네. 교수님 눈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참 선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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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젊음이 좋긴 좋다. 젊을 때는 뭐 눈도 잘 보이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죠. 귀한 게 없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눈도 찜찜해지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닦고 조이고 관리하고 그렇게 사실은 살아야죠. 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가 환자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병적인 것과 그다음에 병적이 아닌데도 좀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게 되면 병원에 와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병적인 것은 치료나 약물 통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는 생리적인 것은 우리가 다른 보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자,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죠. 안약을 자주 넣으면요, 그 저 녹내장이나 백내장에 자주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약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약들은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안압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산스타라 그랬 그런 걸 일부러 얘기해도 되나? 과거에는 이제 눈이 충혈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눈의 충혈을 맑게 해준다는 약이 있었습니다. 이 약은 사실은 혈관 수축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게 되면 혈관이 수축돼서 빨간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번 넣고 작용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두 번 넣어야 되고 세 번 넣어야 되고 자꾸만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랫동안 쓰면 아무리 넣어도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약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거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거든요. 그런 약은 써도 되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짧게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눈이 건조한데 눈을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겨울철 되면은 온도도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특히 바람도 많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집안 공기도 약간 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니터 같은 거 볼 때도 보신다면 한 10분 정도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깥에 나갈 때는 이 안경이라는 것이 바람막이 구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착용하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청기 박사님께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